안녕하세요. 자, 안녕하세요. 드레이크입니다. 안녕하세요. 칼바거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이렇게 이제 오프닝 영상을 찍는 이유는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많은 피해들을 겪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뭐 작은 힘을 대줄 수는 없지만 이렇게 응원하고 있다고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찍습니다. 현재 피해를 받고 계신 분들은 이제 한 번 더 화이팅해서 이 위기를 극복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 드레이크도 위생을 신경을 써서 그런 걸로부터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다니세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영상을 찍을 것이냐면은 바버샵, 그러니까 저희 샵에 와서 이제 제일 많이 하는 질문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머리를 내릴 수도 있고 올릴 수도 있는 그런 머리를 해달라고 말씀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저는 머리를 내릴 때도 있고 올릴 때도 있는데 올리면은 내린 머리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스타일을 다 하고 싶어 하시는데 이제 기존의 바버샵에서 이제 뭔가 그 가르마 타는 머리 스타일을 하게 되면은 내렸을 때 어색하잖아요. 올린 머리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두 가지 다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오늘 영상을 찍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들어갈게요. 존나 카리스마 있어. 개멋져. 자, 일단은 이제 여러분들이 바버샵에 가서 일단은 뭐 상담을 하겠죠. 처음 뭐 바버가 뭐 커트는 어떻게 해드릴까요? 라고 물어보면은 뭐 대부분 바버샵에서 많이 하는 스타일이 가르마 타서 넘기는 머리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올린 그런 가르마 타는 머리 스타일을 하게 되면은 머리를 내렸을 때 대각선으로 떨어져요. 대각선으로 이쪽이 좀 더 길고 이쪽 만약에 이쪽 가르마를 잡는다고 치면은 이쪽이 좀 더 길고 이쪽이 짧죠. 그래서 머리가 이렇게 대각선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대각선으로 그렇게 되면은 머리를 내렸을 때 엄청 이상하죠. 그래서 네. 그런 분들은 평상시에 모자를 많이 쓰고 다니세요. 그래서 저 오늘 드레이크가 여러분들께 그런 문제점이라기보다는 그런 고민을 한번 해결해드리고자 조그마한 팁 같은 거를 한번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어요. 일단은 바버샵에 갔을 때 제일 많이 하는 스타일이 뭐예요? 뭐 사이드 파트, 슬릭백, 뭐 크롭콧 요 정도가 있겠죠. 근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사이드 파트를 하게 되면은 대각선으로 떨어지겠죠. 근데 크롭컷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크롭컷도 뭐 두 가지 종류가 있겠죠. 투블럭처럼 떨어지게 해서 자르는 크롭컷이 있을 거고 방금 이제 이 칼바버가 이제 잘라놓은 이 머리 형태 보시면은 이렇게 연결된 크롭컷이 있어요. 이게 투블럭으로 떨어지면은 이쪽 부분이 이 머리가 길게 떨어져요. 그래서 투블럭 아시죠? 뚜껑머리처럼 되어 있는 거 그렇게 떨어지는 거죠. 근데 이거는 연결되어 있는 머리예요. 두 가지 머리를 하시려면은 여러분들이 이 연결된 크롭컷으로 머리를 자르게 되면은 조금 더 그 두 가지 스타일을 호환하기가 쉬워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지금 이 칼바버는 어제 미용실에 가서 크롭컷을 잘라놨어요. 박세로의 컷으로 잘라놨는데 일단 옆쪽 보면은 이 옆쪽 보게 되면은 이게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고 투블럭을 안 떨어져요. 이쪽도 와서 보시면은 뒷머리도 지금 연결된 상태고 전체적으로 다 지금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투블럭이 아니에요. 이 머리는 연결된 상태죠. 이제 크롭컷으로 커트를 했죠. 근데 이제 여기서 가르마를 타고 싶어요. 가르마를 타고 싶으면은 여러분들이 가르마를 잡고 드라이를 하신 다음에 머리를 올리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에 찍었던 영상을 말씀드리면은 슬릭백과 사이드 파트가 호환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 건 똑같이 돼요. 이것도. 근데 지금 이거는 칼바버가 박세로이 컷을 해가지고 기장이 좀 짧게 나오는데 기장이 어느 정도 길게 되면은 전처럼 슬립백도 가능하겠죠. 근데 크롭컷 하게 되면은 일단 여기 옆에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쪽으로 보내도 보세요. 이쪽으로 보내죠. 그러면은 이게 살짝은 어색을 하죠. 살짝은. 왜냐? 커트 베이스는 크롭컷 형태로 커트가 되어 있으니까 가르마를 탈 때 살짝 어색하긴 한데 그래도 두 가지 스타일을 다 가져갈 수 있어요. 일단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내리면은 이거는 그냥 크롭컷이에요.
보시면은 그냥 크로컷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크로컷. 크로컷을 커트에 딱 치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 바버샵을 가서 크로컷을 커트를 했어요. 근데, 오늘 나 가르마를 타고 싶어. 그러면은 똑같이 머리에다가 분무치를 해서 가르마를 나누시는 거예요. 가르마를 나눠서 가르마를 나눠서 드라이를 한 다음에 머리를 올리시는 거죠.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가르마를 대충 잡을 부분 잡고 드라이를 먹일게요. 드라이 방법은 전에랑 똑같이 드라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드라이를 해놓고 일단은 가르마 라인 잡아놨죠. 여기다가 가르마 잡아놓고 제품을 발라볼게요. 자, 제품을 이렇게 덜어서 도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바르시는 거예요. 잔머리까지 당겨주시고. 자, 보시면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벌써 지금 사이드 파트 대충 느낌 나왔죠? 이렇게 하시면은 내렸을 때는 크롭 컷, 나눴을 때는 사이드 파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를 연결시켜서 자르시면은 좀 더 이렇게 두 가지를 가져가시기에 좋죠. 옆에가 투블럭처럼 떨어지게 된다면은 머리가 어떻게 나오겠어요? 모르잖아요. 네? 머리가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여기가 이어지지 않는 거죠? 네. 지붕을 그냥 이렇게 뒤로 넘겼다는 느낌. 지붕이요? 네. 그 말이에요, 근데. 자, 이게 보시면은 어떠세요, 여러분들? 보시면 이렇게 사이드 파트로 연출이 됐어요, 지금. 사이드 파트 이렇게 연출이 됐고, 여러분 딱 아시겠죠? 두 가지 스타일 다 가져가 주세요. 방금 봤던 머리는 그냥 일반 크롭컷이었는데 지금 제품을 발라서 사이드 파트로 스타일링을 하니까 이렇게 사이드 파트로 스타일이 됐어요. 어때요, 여러분들? 진짜 별거 없죠? 이 사이드 파트 스타일링 하는 방법만 여러분들이 영상 보고 조금만 익히신다면은 얼마든지 여러분들도 이 두 가지 스타일을 다 가져가면서 이제 평상시에 다니실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오늘 내가 결혼식을 가야 돼. 그러면은 이렇게 사이드 파트로 연출을 해놓고 가시는 거죠. 근데 내가 오늘 뭐 예를 들면은 뭐 간단하게 집 앞에서 누구 만나기로 했다. 근데 그냥 나가면 안 될 것 같다. 그때는 크롭컷을 내린 다음에 머리 털어서 스타일링하고 나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사이드 파트 보여드렸잖아요. 머리를 감고 크롭컷 스타일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이렇게 방금 사이드 파트로 스타일링하고 머리 감았어요. 감았죠, 여러분들? 한번 다시 크롭컷을 해볼게요. 별다른 거 없이 크로컷은 솔직히 그냥 털어서 아래쪽으로 말려주시면 되고, 동양인 분들은 이쪽 옆장부가 많이 튀어나와 있잖아요. 여기만 살짝 죽이면서 드라이 하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말려놨어요. 말려놨죠. 그래도 지금 어느 정도 크로컷 느낌 나잖아요. 여기서 이제 크로컷은 아까 사이드 파트 스타일링 했던 것처럼 그런 수성 포마드를 바르게 되면 머리가 좀 약간 좀 뭉치는 감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좀 매트한 느낌의 포마드를 바르시는 게 아무래도 크롭컷을 스타일링 할 때 좀 더 그런 느낌 있게 연출할 수 있는,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매트한 제품을 덜어주세요. 손을 이렇게 도포를 해주시면 도포한 다음에 그냥 털면서 발라주시면 끝입니다. 매트한 제품 바르다 보면 이렇게 하얗게 뜨는 게 있어요. 그런 거는 그냥 뜨거운 바람만 주면 다 녹거든요.
자, 이제 보시게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크로컷으로 연출을 했어요. 감쪽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 방금 사이드 파트로 연출했는데 지금은 또 크로컷으로 연출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론을 내리자면은 바버샵에 오시는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걱정하는 게 바버샵 가서 머리를 자르면은 머리를 올려야 되는 것만 아니냐, 내리머리는 못하지 않냐고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이렇게 두 가지 스타일을 다 가져갈 수 있는 이런 머리들이 있으니까 오시기 전에 뭐 제 영상을 보면은 더 좋은 거고 그리고 오셨을 때 상담을 받아본다면은 이런 식으로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로 많이들 물어보거든요. 저는 머리를 매일 올릴 게 아니고 내릴 때도 있고 올릴 때도 있는데 두 가지를 다 하고 싶다. 보통 바보 쪽에서는 올리게 되면은 올림머리 못 든다, 내렸을 때 어색하다라고 말씀을 좀 하시는 편인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두 가지 다 가져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참고해 주세요. 그래서 오늘 정리 두 가지 스타일을 다 할 수 있다, 내린 머리, 올린 머리, 여러분들 참고해 주세요. 여러분들 알아야 되는 거, 굳이 이쪽이 연결되지 않더라도 그렇게 올린 머리로 스타일링을 할 수 있는데 했을 때 연결된 머리보다는 조금 힘들 수가 있다는 점만 조금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옆쪽은 이렇게 연결돼 있고 방금 사이드 파트 한 거에서 보면은 연결돼 있고 이쪽도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스타일 자체는 이렇게 떨어집니다. 머리는 좀 수성 포마드보다는 매트한 포마드로 바르시는 게 조금 더 크로컷을 연출하기에 좋은 거죠. 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께 좋은 꿀팁 같은 거를 좀 알려드리고자 영상 한번 찍어봤고요. 다음에 또 만약에 좋고 유익한 팁이나 그런 게 있으면은 여러분들께 한번 더 제시하는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요즘 이렇게 위험한 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조금 시끄러운 좀 이런 시국에 여러분들 몸 건강히 관리 잘 하시고 사랑합니다. 저도 사랑해요.